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게 얼마 만입니까? 정말 얼마 만입니까? 중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살얼음판이라도 걸어가는 듯이 조심조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호랑이 앞에 개라도 된 것처럼 그냥 벌벌 떨거나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던 그런 정권만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 탁 대가리성.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, 도대체? 일단 속이 시원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만났죠.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뭐 김밥, 뭐 떡볶이 이런 걸로 이제 요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.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원한다. 힘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내놨는데 여기에 중국이 거칠게 항의를 했었죠. 뭐 말참견을 불허한다느니 뭐 불장난을 하면은 불타 죽을 것이라느니. 참 어떻게 보면 중국도 뭐 김정은 못지않게 입이 참, 예, 싹수가 없기는 비슷합니다.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제재에 전혀 동참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? 라고 중국한테 한마디 합니다. 제 기억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대통령 없었습니다. 아니, 시진핑,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당신부터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? 윤석열 대통령,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작심을 하고 했습니다.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과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,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, 적어도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국제법에 따라 찬성, 동의를 해줘야 한다. 국제법 중에서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. 여러분, 존 볼턴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 안보 보좌관 했던 이 있잖아요. 그분은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.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 땅에 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.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?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김정은의 핵을 만류할 수 있다. 시진핑만 김정은한테, 그만하지. 존 볼턴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중국이 결심만 하면 하룻밤 사이에 김정은의 핵을 말릴 수 있다. 하룻밤 사이에.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부 방어 체계지, 공격 체계는 단 하나도 없다.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우리는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.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고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. 완전 대등 관계.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랬죠. 중국은 큰 나라, 우리는 작은 나라. 평양에 가서는 나는 남쪽 대통령.
일했던 사람인데,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한테 우리는 너희들한테 제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하지 마. 계약만 잘 지켜. 그러면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야. 아, 이런 얘기 얼마나 듣고 싶었습니까? 아니,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싶다면 김정은부터 말려봐. 왜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. 기가 막힌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다른 한편 이제 한국, 중국,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이제 중단돼 있는데요.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답니다. 그래서 한국, 중국, 일본 세 나라 실무자가 이번 5월에 서울에서 만나서 논의를 한다. 그리고 우리 외교부 소식통이 아마 금년 안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고맙습니다.